민선 8기 아산시의 첫 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시민소통 등 성공적인 민선 8기 시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내세운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 첫 조직 개편안에서도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을 문화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문화와 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신정우 아트밸리 중점 추진을 위해 녹지 환경국의 아트밸리 조성과도 신설됩니다. 더불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부시장 직속 시민소통 담당관을 비롯해 물관리 정책 일원화를 위한 하천과, 도로관리과, 도시개발과도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모두 6개로 다만 행정수행의 효율화에 따라 차량 등록과는 민원과와 통합되며 도시재생과 업무도 개발정책과로 이관되면서 2개 과가 폐지됩니다. 또한 아산항 개발 추진을 위해 기존 건설과를 건설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에 항만정책팀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현재 부시장 직속인 허가 담당관은 도시개발국의 허가과로, 문화유산과는 문화복지국으로, 체육진흥과는 행정안전체육국으로 이관되며 일부 부서들의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시의회는 12월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